임영숙 실장께서 조금 전에 그 송금주 의원 답변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방 시찰을 갔다. 이 답변인데, 자, 비서실장이 되면은 대통령 부재 중에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어디서 요 내용 들어본 적 있죠? 바로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에 문재인 운명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대통령이 더군다나 임 실장께서 전방 시찰을 할 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유럽 순방가 있었어요. 그럼 비서실장이 그 자리를 정의치를 지켜야지 말이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귀국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뭐 장관, 차관, 국정원장 뭐 데려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 그 전방에 더군다나 GP 수색요원 이동 경로까지 이렇게 말이야. 그 동영상을 유표하면서 다 밝혀지고.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딱 답만 정확히 해보세요. 아, 예. 잘못됐죠? 아니요, 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의원님, 그러면은, 저 질의 시간을 제가 까먹지 네. 않으려면 역시 끝에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민주당 우리 홍영표 위원장이 뭐 자진해서 이따 또 설명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비무장지대 들어가셨잖아요. 누구한테 예, 예. 보고하셨죠?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아니, 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에 가는데 위원회에서 갔잖아요. 예. 가셨을 때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예. 강요들이 여길 갔습니다. 국정원장이 갔어요. 네. 그러면 이 엄청난 국가의 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분들이 움직일 때 누구의 승인이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인 없이 그냥 실장께서 위원장에게 그냥 가자 그러면 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차관 다 이렇게 가는데 이 강요들이 가는데 누구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갑니까? 그분들이 다 위원들이십니다. 아, 위원인데 예. 위원회가 여길 갑니다라고 누구한테 보고하거나 승인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해요? 아니니까 대통령님께는 대통령님으로부터도 이 군사 합의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하라는 지시도 있으셨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갈 그러니까,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실 때 대통령이 부재 중에 가셨단 말이지요. 네.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 청와대와 정보사령탑, 국방사령탑이 대통령이 부재할 때 여길 갔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디 연락이 자, 끊어지는 곳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님? 실장님. 예. 나라 네. 운영을 어찌 그리하십니까? 아니,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을... 대통령이 자리가 안 계시면 예. 국방부 장차관이 여길 갔어요. 어떻게 장관이든 차관이든 한 명이 가야지 정신 나간 장차관들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신데 이 한 장소에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예. 이분들이 자기 자리를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뽑은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지키고 돌봐달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답답합니다. 이 시간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 평화 북한 위원장만 있고 그 서민들을 위한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말과 글이 지금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행동도 실제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그 외신에 의하면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 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인가 하는 이런 얘기까지 듣도록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보좌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언을 직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 외유 중이면 해외 순방 시 그때 비서실장은 최대한 안전 모드로 청와대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왜냐하면 국정 상황이 언제라도 하시라도 대통령께서 국내에 안 계시니까 보고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맞죠? 맞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예요.
이제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청와대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 위원회에 위원 명단을 좀 달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사실 오늘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오더라고요. 오늘. 그 이전에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위원 명단을 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위원입니다. 근데 국방부 차관은 위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차관이 왜 거기 함께 있었죠? 예, 그 안에 네. 위원회에 이제 또 분과들이 네 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었지만 예. 보통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장이 자리를 비면은 그다음에 그 바이스에 해당되는 차관이 그 조직을 지키게 되는 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관례예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 제 예, 말씀은 그래서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걸 한번 다시 짚는 거니까 그 변명은 안 하셔도 돼요.